본인 어렸을 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손을 대서 이 이전의 자손이 한 명이 더 떨어지거든. 맞아요? 얘기를 해야 내가 풀어줄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혹시 옷을 벗어도 돼요? 편하게 아, 앉으세요. 응. 본인 거 보실 거예요? 네. 네. 응. 자, 본인 성함. 입니다. 네, 생년월일 음력. 어디 씨예요? 저 전주 이씨입니다. 태어난 고향은? 고향은 우리 본인 사주를 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변동, 이동, 또 생각지 못한 변수 이러한 것들이 2020년 기준으로 많이 흐린 형국이고 첫 번째가 근데 변동수가 이동수가 내가 앉은 자리가 옮겨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내가 본인 가중에서 뭔가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좋아서 이사를 하고 좋아서 변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흐린 형국이라 그랬고 쫓겨가는 형국, 도망가는 형국이라 그랬어요. 이사할 계획이 있으세요? 남편 사업이 조금 안 돼서 이사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사업? 남편 무슨 사업 해요? 남편이 무역업 하는데, 참잘안 돼서. 남편 사업 때문에 이사를 생각했다. 네. 말 그대로 도망가는 형국이고 쫓겨가는 형국인데 자, 본인이 생각보다 지금 일찍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하신 건데 남편 사주 좀 넣어볼게요. 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본인이랑 남편이랑 어찌됐든 한 가족이라 같은 가중이라 본인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나오는 변수, 변동, 이동의 흐름이 남편의 사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지금 사주를 보면 남편 또한 변동의 이동이 있고 이 올해 2020년이라는 해운 자체가 남편한테는 굉장히 흐려 보이거든. 자, 가중에 딸은 두 명으로 보여요. 슬하의 자식 있어요? 딸 하나 있거든요. 딸 하나, 지금 현재 하나. 네. 한 명을 더 가지셔야지. 아들이 낳고 싶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아들을 갖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본인 가중에 남편 쪽을 봐도, 본인 쪽을 봐도, 딸. 자, 둘째가 나와도, 딸. 셋째, 넷째를 가져도 딸일 거야. 자, 이유가 있죠. 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딸한 명이 있죠. 있죠. 이 자손 이전에 본인한테 영 하나가 뜬단 말이야. 본인이 지금 20대 결혼을 했어. 결혼 생활을 5년을 했단 말이야. 지금 나이도 충분히 어리지만 이미 자식이 있어요. 이전에 본인 어렸을 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손을 대서 이 이전의 자손이 한 명이 더 떨어지거든. 맞아요? 얘기를 해야 내가 풀어줄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낙태한 적이 한번 있기는 한데 언제예요? 고등학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신벌이라 그러죠. 자,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고, 말 그대로 지금의 현재 딸의 존재를 확인하기 이전에 내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 말 그대로 무속인 눈에는 그것들을 태아령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태아령의 어떤 기운,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 많은 기운들이 모든 것들을 지금 거꾸로 가게 하는 형국이야. 그래서 본인한테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딸만 주구장창, 둘째, 셋째를 낳아도 딸만 낳게 될 거야. 본인 하나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흐려요. 많이 흐린 형국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 남편이랑 친정이랑 기운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더 파고들자면, 친정이라고 해도, 본인의 부모님 자. 네. 자, 병색이 있어야 되고, 병원수를 왕래를 해야 되고, 몸수신이 좋지 않아야 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역량에 분명히 기운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 사업에 대한 탈도 분명히 잡혀야 하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아들을 갖고 싶지만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형국이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마음이 조금 와닿는 무속인 집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신뢰가 가는 선생님이 있다면, 때가 되고 시가 됐을 때 본인이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반성과, 또 그리고 그 태아령에 대해서 우리가 영을 달래고 또그 아기를 또 좋게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천도제와 같은 비슷한 무속 행위를 같이 해주시는 게, 본인의 마음에도 또 지금 현재에는 우리 슬아의 자식에게도 더불어서 친정과 남편에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전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위로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기 왔으면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고 뭔가가 변화를 줄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전부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낙태했던 아이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조금 더 안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갈피를 잡은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나이상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 어찌 보면 이제 해서는 안될 실수와도 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찝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성을 하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서 잘 가고 있는 딸 슬아의 자손이 어찌 됐든 한 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내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본인이 뭔가 마음에 제가 점을 봐드린 거에 대해서 파장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